CG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지금 혹시 창밖을 보고 계십니까? 라디오 스튜디오 밖으로 보이는 먼 산의 윤곽이 뚜렷한 오늘입니다. 좋은 날인데요. 우리 경제도 이렇게 좋은 날 오늘처럼 꼭 올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도 청년 일자리와 생활에 좋은 날이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일자리의 양, 즉 실업률보다는 일자리의 질, 고용 형태나 급여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관련 연구 이끈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는 기초과학 교류 소식입니다. 당장 산업적 성공은 이룬 우리나라. 아직 기초과학 분야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기초과학이 탄탄한 유럽과의 교류 소식, 한국연구재단 관계자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봄빛을 건강하게 드시면 정말 건강해지실 건데요. 월요일 생생장바구니, 봄빛 가득한 먹거리 정보와 장바구니 알뜰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10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월요일 첫 번째 생생 인터뷰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청년 실업 이야기, 이 생생경제에서도 여러 번 다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요. 또한 미래, 이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도 큰 문제입니다. 취직이 되느냐, 취직이 되지 않느냐의 문제보다도 취직된 청년들의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그 역시도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될 청년 세대에게 이런 상황, 우리 사회 전체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대책들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같이 함께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청년 고용시장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승윤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정부에서 보고 조사한 보고 자료 같은 것들을 봐도 그렇고요. 청년 취업을 봤더니 5명 중 1명은 여러 가지 고용에 있어서의 불안정이 심하고 또 급여도 낮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네.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금 청년의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실업률이 IMF 이후에 계속 청년 실업률이 계속해서 갱신되는 구조로 그 최고치가 갱신되고 있는, 네, 맞습니다.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그 실업률에 이어서 또 현재 더 부각되고 있는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으면서도 저임금, 그다음에 안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층, 청년 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특히 지금 최저임금의 90%에서 110% 수준, 그러니까 최저임금 언저리에서의 임금을 받고 있는 연령 집단에 보면은, 네, 19세에서 24세의 청년층이 가장 높고, 그 외에는 이제 65세 이상의 아주 이제 고령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근로능력이 기존에 있다고 판단되는 연령층에서는 지금 청년층의 저임금 일자리에 청년층이 몰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교수님께서 한국의 불안정 청년 노동시장과 청년 기본소득 정책안 이런지 보고서를 연구를 이끄셨는데, 네네, 보니까 청년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이 단어가 사실은 일상적인 단어인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 같아요. 매우 불안정한 또 불안정하지 않은 청년 규모. 불안정에 대한 좀 개념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이렇게 불안정한 청년이 늘어났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저희 팀에서 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임금 수준이 불안정한 것, 그다음에, 네, 고용 관계가 불안정한 것, 그다음에 4대 보험에서 어느 정도 배제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불안정성을 이제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네. 그래서 매우 불안정한 청년 집단의 경우에는 소득도 중위소득 3분의 2 미만이고, 네, 그다음에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고용관계도 상당히 불안정한, 그러니까 계약직이거나 시간제이거나 이런 식으로 자신이 장기적으로 고용관계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불안정한 집단이 어느 정도인가 그 규모를, 네, 봤더니, 네, 이제 4명 중 1명은 불안정 청년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네. 이거는 2002년과 2014년을 비교했을 때 19%에서 25% 정도로 증가했기 때문에 한국의 정책 같은 경우 사회보험 이 포괄은
사실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도 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불안정한 청년이 4명 중 1명꼴로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좋은 직장 또 좋은 직장이 아니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급여 또 급여가 아니라고 해도 사회 보장 그렇죠. 여러 가지 단계적 안정망이 아예 없는 사람이 넷 중에 하나다. 네. 혹은 이건 이런 위험 얘기를 했는데 이 교수님 말씀을 지금 도입 부분부터 듣다 봐도 네. 일자리의 양으로서 저희가 실업률 통계 이런 자료들을 보도를 하고 이제 또 청취자들에게도 얘기를 드리는데요. 네. 지금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저희가 네. 어떤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할까요? 방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 지적인데요. 한국의 청년 실업률 자체는 뭐 스페인이나 이태리라든가 그런 남부 유럽 국가에 비해선 낮은 편인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취준생이라고 카운트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장기간 대학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청년들까지 포함을 한다면 지금 네. 한국의 청년 대학 진학률은 또 상당히 높기 그렇죠. 때문에 8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떤 잠재적인 실업률까지 따지면 사실 30%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현재 이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여기에서 계속해서 어떤 실업률 이 숫자만 낮추기 위해서 정부 정책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자리에서 과연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청년 자체의 어떤 실업률 말고도 다른 지표를 보면은 또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네. 한 가지가 주거빈곤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청년 같은 경우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경우에는 주거빈곤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네네. 청년층만 주거빈곤율이 계속 오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실업률 외에도 어떤 일자리의 질을 또 볼 수 있는 것이 청년 빈곤율 같은 것인데요. 네. 청년 빈곤율 같은 것은 유럽 국가에 비해서 낮지만 이거는 가계 단위로 조사를 하기 때문인데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다 부모님과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청년 빈곤율을 따졌을 때는 유럽 국가들 비해서 낮게 책정이 될 수 있지만 이 청년들이 단독으로 살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빈곤율이 아주 높은 것을 본다면은 네네. 이제 한국 청년들의 지금 불안정성을 다만 어떤 실업률이 낮고 높아짐 이런 것만으로 우리 청년들이 뭐 상태 어떤 그 삶의 수준이 나아졌다 뭐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존에 오던 방식이 이 정부의 정책 그리고 실업률 발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을 했는데 지금 좀 다른 차원으로 세부적인 네. 문제, 예, 주거 문제도 지금 교수님 자료에도 보면은 아파트와 네. 같은 아닌 주택이나 이런 쪽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가 많다.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랑 해외 사례 방금도 스페인이나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알려져 왔는데요. 네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좀 특징이 있습니까? 왜 한국 사회 같은 경우 특히 청년들이 좀 더 혹독하다 이런 평가들이 네. 있거든요. 또 이게 맞는 사실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분석하기에는 한국 청년 한국 청년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은 일단 세계적으로 좀 유례 없는 네. 정도의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지 않나 하는 심각하게 우려되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네네. 여기에서 한 가지가 한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대학 진학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근데 학자금 대출율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게 되더라도 지금 상당한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네. 이 상태에서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안 좋은 일자리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이것이 좋은 경력이라기보다는 좋은 일자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알바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네네. 또 다른 부작용은 청년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도 한국의 맞습니다. 경우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저임금 수준만 보더라도 OECD 국가들보다 낮고 네. 그러니까 평균보다 낮고 그다음에 최장 근로시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국의 노동시장 자체가 불안정성이 많이 확대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도 청년층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단순한 취업 상태 유무로 보면 해외 사례들과 뭐 엇비슷하거나 나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이 최저임금 같은 경우 저희도 이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관계자들 인터뷰를 하는데요. 네. 당시 또 청년 측 또 노동자 측에서는 만 원 얘기했는데 뭐 별 반향이 없었다가 지금 대선을 앞두고서는 최저임금 만 원 올리자라는 공약들이 네.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네. 오늘 발표인데 서울시도 드디어 6월부터 이제 청년 수당을 다시 복지부와 예, 합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결국 비용은 다 올라가지만 청년들의 고용이 감당이 안 되니까 사회가 돕는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 제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지금 청년 수당 얘기 좀 뜨거운 감자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청년 수당과 이제 대조되는 그동안의 정책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의 이제 숙련의 정도를 높이겠다라는 네네. 것이 하나였죠. 그래서 뭐 인턴제를 통해서 청년들이 경력을 쌓게 한다거나 아니면 중소기업들이 청년을 고용할 수 있도록 네. 임금을 보조해 준다거나 이런 방식이 있었는데 이러한 정책들은 사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인가 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청년들이 솔직히 부족했던 것이 훈련이었던가. 왜냐하면 우리나라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다 대졸이 많기 때문에 네. 과연 교육이 더 필요했던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교육, 그러니까 어떤 숙련 형성이 필요했던 것인가에 네.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반해서 청년수당 같은 논의는 소득보장 자체를 이제 해주자라는 정책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청년들이 스스로 지금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내지는 뭐 다른 어떤 계획이나 뭐 꿈을 꾸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소득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논의 차원에서 이런 정책들이 이제 점점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서울시가 복지부 합의한 청년수당 얘기도 그렇고 이 얘기를 들은 이유가 교수님께 지금 여쭤보고 있는 이 전체 고용의 불안정성이라는 지금 네. 이 네 글자 이게 이걸 기본적으로 해소하고서 좀 더 많은 여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게 청년수당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부조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같이 노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일자리의 수 내지는 실업률을 낮추는 것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네. 우리나라 청년뿐만이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의 일자리 질을 개선시키는 노력을 해야 네. 되고 그다음에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는 그래서 아주 나쁜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전반적으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이 좋아지도록 그런 개선을 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에 이전에 지금 현재 청년층의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청년들이 4명 중에 하나인 거는 우리가 네네. 바로 어떤 제도가 도입돼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 그런 어떤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청년들의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시켜주는 이런 정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고 또한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 저희가 늘 전해드리고 있지만 일자리의 양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 네. 바라봐야 결국 이 청년들의 불안정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승윤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경제 인터뷰 또 경제에 관련해서 등장하는 여러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이죠. 의견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메시지 보내시면 저희가 의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 사전은 연봉입니다. 방금 청년들의 일자리 또 일자리의 양보다는 일자리 질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 나눠드렸는데요. 1년 동안 받는 임금의 총액을 연봉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오전에 공개 채용 접수를 마감하는 모 회사의 초임 연봉 4천만 원대 중반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우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애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꽁꽁 얼어붙은
이 채용 시장 또 경기의 대부분의 청년들은 안 좋은 일자리에 몰려있다라는 부분이죠. 문제는 이들이 결국 도미노처럼 여러 사회의 공통된 불안과 또 경제적인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미래를 시작해야 되는 청년 세대의 어려움들, 금융 불안, 또 여러 가지 수입에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의 우리 사회의 여러 내수라든지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정적 생활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연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연봉 오르면 좋겠는데요. 연봉 말고 다른 것들은 다 오르는 시대. 우리 연봉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29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실질 구매력 빈부격차가 더 커졌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구매력이 아니라 실질 구매력이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의 회생을 두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기관 투자자 대상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분위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기억하십니까?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유사투자 자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시각 경제톱뉴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빈부격차 여러 차원의 얘기가 있는데 실질 구매력에서 더 커졌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오늘 국책연구소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 분위별 실질 구매력을 분석을 해봤더니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월 평균 실질 소득은 연평균 2003년에 123만 원에서 2016년 143만 원으로 20만 원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646만 원에서 825만 원으로 179만 원이나 늘었습니다. 이 실질 구매력이라는 것은 명목 소득을 소비자 물가로 나눈 수치인데요. 네. 14년간 수치니까 뭐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1분위는 1.2% 늘어난 데 그쳤고 5분위는 1.9% 수준인 겁니다. 이 실질 구매력 차이는 이 분자인 소비자 물가보다는 분모에 있는 명목 소득의 차이에서 비롯됐는데요. 네. 분석 대상 기간 이제 1분위의 명목 소득은 연평균 3.5% 증가한 데 그쳤지만 5분위는 4.2% 증가했거든요. 특히 1분위에서는 은퇴한 60대 이상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1분위 근로소득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개발연구원은 체감물가 상승을 근거로 해서 일부 품목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이런 정책은 뭐 경제 전체의 자원비분을 좀 왜곡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런 정책보다는 이 저소득층의 소득 여건을 개선해서 소득 불균형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물가를 직접 잡기보다는 좀 소득을 다시 들여다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대우조선 해양 계속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 대상 설명회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그리고 최종구 수출은행장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 이렇게 직접 나서서 대우조선 채무 재조정안의 정당성 그리고 재무 현황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네네. 이 회의 자체는 비공개라서 일반인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산은행 이제 그동안 신부진급에서 기관 투자자를 설득해 왔는데요. 최고위급이 나선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뭐 임원급이 좀 참석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높았는데요. 네. 실제로 보니까 참석자들이 임원진이 아니라 대부분 실무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우조선 채무제조정에 협조하겠다라는 의지가 별로 없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대우조선 해양 생사의 키를 잡고 있는 국민연금에서도 실무진이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참석자 급만 봐도 뭐 대우조선이 프리패키지드 플랜 그러니까 P플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높아졌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낮은 실무진들이 나왔기 때문에 더 어두운 전망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산은도 좀 내용을 밝혔습니까? 네, 산은이 대우조선 해양 채무 재조정과 관련해서 이 국민연금이 요구한 추가 감자라든가 회사채 뭐 출자 전환 시 가격 조정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네. 수출입은행이 인수하는 이 대우조선해양의 영구채 금리를 기존의 3%에서 좀 부담을 낮춰서 1%로 인하하고 또 회사채의 우선상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새롭게 제안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설명회에서 나온 얘기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겠지만 요구사항이 있을 때마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게 이제 이동걸 사는회장의 멘트였는데요. 네. 사는 자금 자체도 이제 국민 혈세인데 뭐 그동안 감자나 뭐 출자전화 이런 걸로 국민 혈세를 너무 많이 쓴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연금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건데요. 산업은행과 국민연금 간의 의견 차이가 뭐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자, 청담동 주식부자라고 하면 뭐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떠들썩한 사건이었는데 이제 금융당국이 이런 유사 투자 자문을 막기 위한 노력에 나섰네요. 네, 뭐 일단 그 사건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주식 투자라는 이제 이희진이라는 사람이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별칭으로 활발하게 활동했었는데요. 네네. 뭐 여기저기 방송에 출연해서 이름 날리고 그러면서 투자자 끌어모아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전망 좀 부풀려서 자신이 들고 있던 주식을 회원들에게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현재 재판 중인데 뭐 피해자만 한 3천여 명에 달하는데요. 이 사람이 설립한 업체가 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정식 투자 자문사가 아니라 유사 투자 자문 업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 당국이 사전에 손을 쓰지 못하고 이 피해자가 검찰에 고소한 뒤에나 이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 금감원이 이런 유사 투자 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서 액션 플랜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지금 대략 한 300개 업체 정도를 이제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서 연중 상시 점검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특히 암행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뭐 유료로 회원 가입 받아가지고 회비 받고 투자 정보 제공하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서 불법 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좀 감시하기로 했고요. 네네. 또 이런 업체는 사실 투자자의 제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최대 200만 원까지 연 2회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1대1 투자 자문이나 투자 권유는 무조건 불법이다. 뭐 이런 점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이걸 금융당국 홈페이지 들어서 좀 확인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확인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이 빈부격차 확대를 들 수 있을 텐데요. 네. 소득이 이제 기본적으로 계속 늘어가긴 하는데 이 속도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양질의 일자리 만들고 또 고령화 사회에 맞게 은퇴한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뭐 그나마 속도 차이를 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 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는 조금 특별한 인터뷰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지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댄 그런 영화들 보면 여러 나라가 함께 힘을 모으죠. 물론 그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일이고요. 현실 속에서도 과학 또 여러 가지 학술적인 교류를 통해서 서로 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한국의 어떤 과학 현실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평가가 바뀐 한국에게 좀 더 절실한 일이기도 할 텐데요.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 중인 한국연구재단 유럽협력팀의 김면중 팀장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뭐 청취자 여러분들이 한국연구재단 이러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한국연구재단은 그 전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 학술 및 연구 지원 전문 기관으로서 기존의 학술진흥재단, 과학재단, 그리고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통합되어서 2009년에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연 예산 약 4조 8천억 원의 정부 예산을 기반으로 국내 연구자들과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 역량 강화,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학술 연구를 하는 학자 또 대학 같은 연구기관을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앞서 저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전 세계 과학자들이 머리를 맞댄다 이런 영화 같은 얘기를 했는데 유럽이 사실 우리가 부족한 기초과학 분야에 앞서 있지 않습니까? 유럽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 지원하시는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요. 어떤 상황이죠? 아, 지금 현재 유럽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요. 그 저희 유럽 협력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EU 그러니까 유럽 연합과의 영구혁신과 네. 교육 부문의 국제협력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유럽 연합의 회원국이나 준회원국 등 그 유럽 개별 국가들과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연구자와 유럽 연구자 간의 이제 공동 연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R&D 사업 관리 외에도 유럽 권역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보 분석과 제공, 네트워킹, 정책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연구진의 대유럽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활동은 네. 커넥트 프로젝트라는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통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네, 커넥트 이게 KONNECT 약간 느낌은 독일어의 느낌입니다. 독일어는 아닌데 이렇게 돼 있군요. 말씀하신 이 기초과학 부분도 그렇고요. 또 유럽이 잘하는 부분을 이제 국내 여러 가지 연구 기반 협력을 도와준다라고 하셨는데 보통 뭐 저희가 산업이나 경제 뉴스에서도 R&D 중요하다 중요하다 얘기는 하지만 뭐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런 교류에 있어서 R&D 부문 어떤 게 중요한가요? 기본적으로 R&D가 국가 발전의 핵심 역량의 어떤 그 원동력으로서 자리 잡은 지는 네네. 한참이 되었습니다.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유럽과의 협력에 있어서 R&D 네. 협력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이제 협력 대상의 다양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기존의 협력이 미국이나 일본, 최근에는 중국, 여기에 이제 편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유럽과의 협력은 우선 이제 과학기술 외교라는 측면에서도 협력 대상화, 대상의 다양화라는 네. 측면에도 기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호혜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관계든 간에 한쪽이 도움만 준다든가 한쪽의 관심사에만 집중하면 아무래도 그 관계가 지속되기는 그렇죠. 어렵겠죠. 그래서 국제협력에 있어서 쌍방 간 이익의 어떤 공통분모에 대한 기대가 가능한 뮤추얼 베너핏 그러니까 뭐 상호적인 예, 그런 관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그동안 스스로도 그러니까 국가 또는 이제 준국가의 모습을 갖추려고 다양한 정책지를 추진해 왔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그 외부의 이제 비회원국과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에도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특히 한국을 아주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고 그야말로 효율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이 네. 뭐 다른 협력 대상들과의 어떤 차별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다자간 협력이라는 특성입니다. 유럽연합과의 협력은 이제 현재 영국을 제외하고라도 27개의 회원국과의 협력을 위한 일종의 과미 접근 효과가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3개국 이상의 협력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자간 협력 활성화의 효과도 큽니다. 우리 김우성 PD님께서 앞에서도 네. 말씀하셨던 인공태양 프로젝트도 일종의 다자협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R&D 부분의 경우에 이러한 다자협력이 그 두 개국 간에 하는 협력보다 국제협력의 효과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유럽 기초연구 역량의 공동 활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아시다시피 연구 자원, 특히 기초연구 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세계 최상급의 수준의 그 연구소와 연구자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자물이나 핵융합, 항공우주 등 거대 과학과 연결이 된 연구시설 등의 자원도 풍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유럽연합은 7개년 장기 계획으로 약 789억 유로, 한화로 치면 한 95조 원 정도 네. 이 정도의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를 해서 호라이즌 2020이라는 이름으로 EU 차원의 초국가적인 R&D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유럽과의 긴밀한 협력은 이러한 유럽의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여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사실은 뭐 일반 청취자분들 외에 좀 연구자분들이나 교수분들은 이 얘기 들으면서 아, 그렇지 우리나라는 전부 다 미국유학 갔던 사람밖에 없고 이런 얘기하면서 아마 공감대를 느꼈을 것 같고요. 이런 얘기만 들어봐도 뭔가 좀 기초과학 교류에 있어서 지금 기회가 열린 것 같다라는 느낌인데 앞서 네. 이 프로젝트가 코넥트 프로젝트다라고 하셨거든요. 뭐 연결한다 이 뜻의 코넥트 맞나요? 아, 뭐 이제 풀네임은 상당히 길게 되어 있는데요. 아, 그 연결한다 이게 네. 한데 코리아의 KO를 따서 네. 예, 코넥트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프로젝트 명을 정한 거고요. 예, 예. 그럼 프로젝트 활동가까지 좀 아울러 소개해 주시죠. 네, 이 프로젝트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을 포함해서 독일, 네덜란드, 터키, 스페인의 5개 나라의 8개 기관이 참여하는 그 한 EU 간 그 국제협력 프로젝트입니다. 네네. 유럽연합의 행정부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네. 20억 원가량의 예산을 직접 지원을 받아서 2013년 10월부터 3년 반 동안 추진이 되었고 그래서 바로 지난 3월에 최종 종료되었습니다.
특기할 만한 것은 한국이 비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8개 기관을 총괄하는 코디네이터, 그 주관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한 EU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자료조사 분석, 사업 기획과 추진, 네트워킹 행사 개최와 협력 포털 구축 등 다양한 그 협력 촉진 활동 전개를 통해서 뭐 일종의 협력 기반을 조성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말에 개최됐던 한 EU R&D 페어라는 행사 역시 이 프로젝트 수행 활동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예, 이게 5개국의 8개 기관이 참여한 커넥트 프로젝트 연구 책임자가 김면중 팀장님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유럽 협력 팀장님이 주관 이 책임자로 있는 건데 이게 우리가 이를테면 정규 멤버가 아닌데도 지금 코디네이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역할을 맡은 만큼 뭐 한 걸음 좀 과거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유럽과의 학술 교류 측면에서 한 걸음 더 진일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국내 연구진의 연구 역량에 대해서도 네네. 유럽에서 관심이 있고요. 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유럽과의 협력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것이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정말 한국이 호혜적이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저희가 사실 뭐 중국과의 어떤 경제 갈등도 아니 제발 좀 시장 좀 다양화하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왜 중국에만 못 팔아서 이런 위기를 겪느냐라고 하는데 학문적으로도 정말 영감을 줄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행사가 열렸더라고요. 한 EU R&D 페어. 이 어떤 좀 이런 관련된 행사인 것 같은데 성황리에 끝났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이 행사는 지난 2014년도부터 R&D 페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고요. 네. 기존에는 이제 사업 설명회 를 개최하거나 또는 네트워킹 행사를 했었는데 이걸 이제 함께 뭉쳐서 이렇게 한 번에 행사를 함으로써 이제 시너지를 높이겠다라는 취지로 되었고요. 네네. 지난달 3월 29일부터 30일 양일간 서울과 대전에서 번갈아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50여 명의 국내 연구진과 관련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을 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럽과의 협력을 좀 증진하기 위해서 국내 연구자들에게 길을 터주는 그런 행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저도 이 행사 관련 내용을 처음 이렇게 자료를 받았을 때 뭔가 길이라는 길을 연다라는 거랑 참 많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은 약간 자연과학 분야에 있나요? 보니까 ICT, BT, 에너지, NT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좀 자연과학 분야이지 않나. 그러니까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 분야보다는 좀 아직은 이쪽에 쏠려 있나 싶기도 한데 좀 더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에는 그 사업 정보 제공을 위해서 사업 설명회를 운영을 했고요. 네네. 오후에는 그 연구 분야별로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위한 분과별 세션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 설명회에서는 기초 연구나 산업 연구 부분에서의 유럽 연합 그리고 유럽과의 협력 사업 안내 등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국내 연구진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었고요. 오후에 있었던 분과별 세션에서는 정보통신, 생명과학, 에너지 등 이 과학기술 중심의 분야별로 유럽 현지의 전문가들과 실제 유럽과의 협력 경험이 있는 국내 경험자를 초대를 해서 그 컨설팅 세션을 진행을 했고요. 참여 사례도 공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의 행사를 보면 이게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도 하고 새로운 공동 연구의 기회를 만들기도 했던 게 있었던 만큼 올해도 이제 이 이후에 후속에 다른 그 성과들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유럽이라는 새로운 가능성 또 우리보다 훨씬 앞서 나가 있는 여러 가지 과학 기술, 뭐 자연과학도 있겠지만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 새로운 길을 열고 심지어는 뭐 그 이후에 새로운 어떤 관계까지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의 중요 사업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이렇게 좋은 거면은 계속돼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앞으로의 전망이나 또 필요한 부분들 얘기해 주시죠. 예,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커넥트 프로젝트를 통한 성과물들이 있습니다. 가령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그 한 EU R&D 포털을 구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기초과학뿐만이 아니라 인문사회나 이런 관련된 정보들도 총 망라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속되도록 저희는 계속 운영을 해나갈 예정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들도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 확대를 통해서 운영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예, 경제학과 교수님들도 가끔 이 방송 들으시는데요. 그 기본소득 논의는 유럽이 연구가 앞서 있으니까 좀 이런 것들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중요한 일을 많이 또 추진하고 성과도 내셨는데 박수 드리고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연구재단 유럽협력팀 김면중 팀장이었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 장바구니
네, 창밖을 보십시오라고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바깥을 보면 온통 봄빛입니다. 오늘 햇살도 참 화사하고요. 저 빛깔을 내 몸속에 다 집어넣으면 건강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 봄날에 장바구니 이야기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건강 얘기 앞서 꺼냈는데요. 지금 뭐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낯선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식품 많이 드시게 되는데 또 조심해야 될 점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될 점도 있는데 지난 7일 식약처에서는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밝히면서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피해를 볼 경우 제품과 이 제조시설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이번 시행을 통해서 늘어가는 건강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요즘 뭐 여러 가지 환경오염도 있고 그래서 참 뭐에 좋다 이런 건강식품들 많은데 이렇게 관리가 강화된다라는 건 여러분한테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요청할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네, 소비자 20명 이상이 동일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또 동일한 건강 이상 사례가 발생했을 때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해당 제품과 제조시설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 대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된다고 합니다. 네, 20분 이상이 비슷한 문제를 가졌을 때는 바로 제조검사,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까지 갈 수 있고요. 어떤 것들이 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네,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대상이 확대돼요. 기존의 연 매출액 10억 원 이상의 기업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요. 네. 또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의무 조항이 신설됩니다. 식품의 안전성 또는 기능성에 어떤 문제나 품질 이상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을 회수하게 되었어요. 네. 자,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제도, 식약처 홈페이지 가시면 조금 자세한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요즘 예전에는 이 점점 이제 꽃게로 안 좋은 뉴스, 꽃게로 인한 안보 뉴스가 나올 텐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좀 뜸하다 보니까 꽃게에 대한 칭찬도 나오고 있고요. 바다 쪽으로 좀 고개를 돌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식 백세 소개 못 해드린 것 같은데 어떤 거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꽃게를 포함해서 이번 4월 어식 백세로는 멸치, 메기, 그리고 꽃게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이 되었는데요. 네. 이 중에서 이 멸치는 특히 철분과 인을 포함한 무기질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분들에게 알려진 것처럼 칼슘의 함유량도 매우 높고요. 네, 멸치를 작은 멸치 볶아서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말려서 먹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반찬으로 많이 해드시는 이 건멸치는 단백질 함유량이 무려 60%나 돼서요. 네. 아주 고농도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봄나들이 여행이나 레저 가셔서 간편하게 드시기에도 좋은 식품이죠. 네. 자, 건멸치 참 이렇게 육수를 내도 좋고요. 여러 가지로 정말 도움되는 생선인 것 같고요. 장바구니 가격 동향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방울토마토와 삼겹살 가격이 약간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방울토마토는 품종이 요즘 대추방울토마토라고 따로 나오고 있잖아요. 예, 다르던데요, 모양이? 네, 네. 대추방울토마토로 품종을 전환한 농가가 많아져서 상대적으로 일반 방울토마토는 재배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공급 물량이 감소해 가격이 올라가겠고요. 또 삼겹살은 공급 물량은 또 꾸준한데 날씨가 풀리면서 소비자분들 삼겹살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네. 수요가 늘어나고 나들이 시즌도 되면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네. 자, 오르는 것들 말씀드렸고요. 알뜰하게 장볼 수 있는 내려가는 품목들 알려주십시오. 네. 또 내려가는 품목은 이제 열무, 쪽파, 참외 이렇게 세 품목이 가격이 떨어지겠어요. 열무는 날씨가 점차 생육에 적합한 온도가 되면서 주산지인 중부지방의 출하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겠고요. 쪽파도 비슷한 이유인데요. 쪽파는 기온 상승과 일조량 증가로 인해서 주산지인 충남 예산, 서천 지방의 출하 대기 물량이 많아졌다고 해요. 이로 인해서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네, 열무 쪽파 가격이 좀 내려간다고 하고 왠지 봄에 잘 어울리니까 비빔밥도 떠오릅니다. 참외는 네. 어떻습니까? 네, 그 참외는 요즘 과일하면 참외잖아요. 네. 가장 많이 유통될 시기, 성출하기를 맞았습니다. 네, 성출하기를 맞았군요. 네. 출하 지역이 경북 성주에서부터 고령과 대구 지방까지 크게 확대되었고요. 다음 주에는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참외도 뭐 아주 엽산도 많고요. 여름 봄철에 좋은 음식인 것 같습니다. 계란 이야기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시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떻습니까? 좀 계란 관련해서 다른 행사들도 있나요?
네, AT에서는 이 구운 계란 할인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구운 계란 할인 행사요? 네, 이번 주 일요일이 부활절이거든요. 네네. 아시다시피 부활절에는 계란을 교환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AI 발생으로 산란계들을 많이 살처분해서 계란 물량이 사실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부활절 수요로 인해 계란 가격이 다시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AT 포스몰에서는 특별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AT에서 구운 계란까지 할인 행사를 한다는 것 좀 낯설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종교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특히 이제 기독교나 카톨릭에서는 부활절 기념하시는 분들 계란 꼭 준비하는데 굳이 힘들게 익히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구운 걸 팔고 있으니까요. 얼마에 팔고 있나요? 이 구운 란과 훈제 란 두 가지로 나눠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시중 대비 20에서 35%까지 저렴하게 사실 수 있으세요. 네. 구운 란은 두 판에 21,400원에서부터 네 판에 37,900원, 훈제 란은 두 판에 22,400원에서부터 네 판에 39,000원이랍니다. 네. 이 AT 포스몰과 바이블 25 앱을 통해서 구매하시면 되시고요. 네네. 완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주셔야겠습니다. 네, 부활절 맞이해서 계란값 걱정하시는 분들에서 또 이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이런 선물을 준비했네요.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렴하게 사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 AT 포스몰이 운영되는 방식을 좀 설명드리자면, 네. 구매자들을 먼저 모집한 후에 상품을 공동 구매하는 방식으로. 아, 살 사람을 먼저 모으는군요. 네. 네, 이 농가와의 대량 직거래를 통해서 유통 단계도 좀 많이 축소돼가지고 가격이 시중가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네, 부활의 의미를 되살리면서 또 저렴하게 계란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포와 함께했습니다. 미세먼지도 없고 기온도 적당하고 햇살도 좋습니다. 아주 좋다라고 반가우신 분들 많은데 사실 이렇게 당연한 날이 특별한 날이 된 게 씁쓸합니다. 우리 경제도 좀 좋다라고 하는 날이 당연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경제 소식으로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